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 4월달 범띠 운세 2024년도 갑진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생 병인생, 네, 범띠죠. 몇 살? 39살입니다. 39살 범띠. 재물도 좋고 운기도 좋고 다 좋으나 아홉수죠. 이 범띠가. 그래서 사고 4월달에는 특히 4월달에는 너무너무 힘이 든다.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중하로 돼 있잖아요. 상이고 중이고 다리는 하잖아요. 하에 네, 문제가 좀 많이 생길 것 같다. 다리 부분에, 상체 부분에 사고 도액수가 뚜렷하게 있다. 4월달에는. 그래서 이 4월달에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수대명이라는 게 있어요. 아홉수. 대수대명을 꼭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은 대수대명을, 이게 지금 1년 12달이걸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달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4월달에는 좀 이 상체에 별로 이렇게, 상체도 그렇지만 하체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금전, 재물 그런 거는 아주 다 4월달에는 조금 많이 풀려서 나갈 수 있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건강은 이제 뭐 디스크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디스크를 완전하게 저기 몸에, 네, 몸수가 조금 안 좋으니까 디스크, 어느 디스크, 허리 디스크도 될 수도 있고요. 목 디스크 이쪽으로, 네, 뒤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애, 그 다음에 집안에 이제 뭐 가환 뭐 이런 거, 뭐 부부화합, 네, 그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요즘 추세들은 결혼을 조금 늦게 하는 편들이죠. 네, 남녀가 간에. 그래서 좋은 인연 배필도 만날 수 있는 시기인데 몸만 추스려라. 아홉수만 잘 나갈 수 있도록, 사고 도액수만 없이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살 범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74년생 갑인생 범띠. 51하죠. 4월달에는 금전과 재물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인간 바람이 불겠다. 재물은 무언가가, 4월달에는 무언가가 뚫었다. 그래서 금전, 내가 바라던 금전이 들어온다. 내가 바랐던 일들이 해결이 된다. 4월달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 내가 조금 힘이 들 수도 있고, 이제 이게 50%인데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데 좋은 사람이 발복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나쁜 거에 대해서는 인간이 돈이니까 그런 사람도 내가 감싸고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감싸야 된다. 감싸고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네, 구설, 낭설, 입설, 대액수가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입설, 구설, 대액수가 오면서 관제에도 딱 휘말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차단을 할 4월 달에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부화합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부부화합도 좋다고 하지만은 조금 이해를, 서로 조금 이해를 하는 방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합은 괜찮습니다. 뭐 이혼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이혼수 뭐 이렇게 나쁜 건 없는데 조금 말로 티격거린다는 얘기죠. 네, 그런 거를 좀 조심해서 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범띠 51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62년생 임인생 범띠 63살.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런 분들 63살 범띠들, 그죠? 4월 달에는 금전, 인간 아주 대박나십니다. 나를 어진 기민 도울기인 천량귀인이 들어온다. 4월달에는 금전에 발복을 한다. 인간이 돈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이 돈을 갖고 들어온다. 뭐 재물도 갖고 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재물이 없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금전이 들어오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잘 4월 달에는 금전이 이제 순조롭게 여러 가지로 많이 돌죠. 이 도는 가운데에서 열심히 하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이거를 발판 삼아서 쭉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건강을 밑바닥 치는 사람 밑바닥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향상. 이제 범띠들은 1등 가야 되고, 최고 가야 되고, 내가 완전히 내손 하나에 쫙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말주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든다 그래. 이 4월 한 달이 굉장히 힘이 들고, 무언가가 잘했는데 뭔가가 튀쳐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튀쳐나간다. 인간도 튀쳐나가고 말도 튀쳐나가고. 네, 요것만 잘해서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건강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사고 도약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내가 뭔가 뒤통수 맞는 일도 있다.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뭐든지 만사에 조심조심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 칼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칼을 다루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기계를 다루는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전기를 다루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사고 도액수,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4월 달에는. 그냥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 연애, 뭐, 그 다음에 이제 부부화, 아주 좋습니다. 행복, 화투화투가 생기네요. 아주 좋은 이민생이고, 일단은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던 63살이었는데, 이 4월 달에는 아주, 뭐라 그럴까, 좋은 4월 달이 되지 않을까, 최고의 4월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63살 범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0년생 경인생 범띠 75살. 이분은 굉장히 욕심도 많고 탐심도 많죠. 하나를 가지면 10가지를 가지셔야 되고, 두 개가 생기면 1000가지를 가지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저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셔라. 그러면은 내려놓으시게 되면은 금전과 재물 있는 게 나가지 않고 손상이 없다. 그 다음에 재물이 다시 들어온다. 금전이 이제 발복을 한다. 이거를 내려놓지 않고 가시면은 발복 들어올래다가 다 이게 완전 역효과가 나죠. 4월 달이 그런 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스스로가 잘 하셔야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이제 이 범띠, 75살 범띠들은 돈이 많습니다. 금전이. 여유롭죠. 근데 너무 욕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베풀어라. 베풀어라. 뭐든지 조금 뭐 여러 가지 만 가지 천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딱 하나 집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는 베풀어야 돼. 인간으로도 베풀고, 네. 그 다음에 공양으로도 베풀고, 먹는 거에도 베풀고, 그 다음에 뭐 집으로도 뭐 이거 가옥으로라도 베풀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인생. 이제 쭉, 이제, 이 연세에 드시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인생을 지금서부터, 이제, 베푸는, 걸로 가시면은, 아마, 100세 시대니까, 그렇게 가지 않을까. 아주 4월 달에는, 그렇게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건강도 아주 챙기시는 분은 굉장히 잘 챙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걷기 운동 뭐 이런 거 많이 하십시오. 4월 달에는 특히 여행을 많이 다니세요. 여행 많이 다니세요. 괜찮습니다. 4월 달에는 꽃구경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 많이 다니시고 하시면은 다시 활력소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부화합 뭐 그다음에 뭐 지금까지 뭐 사별을 했던지 이별을 했던지 뭐 이런 사는 분도 4월 달에는 아주 좋은 인연이 다시 발복할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범띠에 대해서 4월 운세를 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지신명, 천상장고, 김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